도 없기 때문에 이거 부서만 타야 돼요. 지금 당장이요. 아 미안, 지금 비행기를 타서 12시간 후에 답장할게. 어? 비트, 이 카톡 지금 보이죠? 오미크론이 지구를 덮치기 직전 제가 운 좋게 미국 출장 다녀온 거 기억하시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행시간 그 자체였어요. 노회선처럼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10시간 넘게 존버하는 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타고 간 비행기 보이세요? 선명히 보이는 와이파이 로고, 무려 인터넷 시간이 비행 거리를 보니까 일단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결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를 켠 뒤 바로 보이는 오직 와이파이를 누르면 됩니다. 곧바로 페이지 창이 하나 뜨면서 요금제가 나오는데 예상외로 비행 중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착한 편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지간하면 이 비행 중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 그 온라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화면 오류가 아니에요. 이게 실시간 녹화 화면인데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요금제도 그냥 무제한 대신 1시간 요금제로 찍먹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도는 어떠냐? 와이파이 설정상에는 135Mbps라는 수치가 뜨지만 실제로 웹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체감되시죠? 맞아요. 솔직히 지상에 비하면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이더라고요. 유튜브는 재생이 어려운 정도고 간단한 카톡을 보내는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정확한 속도를 측정해보면 대략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특징이 속도도 속도지만 레이턴시 값,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는 기기에서 보낸 신호가 서버를 거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뭔가를 클릭하거나 터치해도 곧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 일명 렉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 보이는 이 840ms를 직접 체감하자면 대략 이 정도 속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기내 와이파이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자,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ATG, 즉 에어 투 그라운드라고 해서 항공기의 경로에 따라 지상의 통신 기지국들을 설치한 뒤 항공기 아래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 그 기지국들과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ATG 방식엔 아주 큰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를 가려면 차디찬 망망대해를 날아가야 한다는 거죠. ATG는 문자 그대로 그라운드, 그러니까 땅에 기지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바다 위에 기지국을 건설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니 이때부턴 스케일이 더 커진 형태의 통신 방식이 동원돼야 합니다. 다시 제가 타고 있는 아시아나 A350편을 봅시다. 혹시 기체 위쪽에 블록 튀어나온 이거 보이세요? 이건 비행기가 인공위성과 통신할 수 있게 한 안테나예요. 우주를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비행기가 어디 위를 날아다니건 간에 지상 기지국과 통신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선 ATG 방식에 비하면 훨씬 넓은 잭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만 바로 문제점이 보이죠? 지구에서 인공위성, 다시 인공위성에서 비행기로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즉 표면의 기지국에서 출발한 통신 신호가 무려 35,000km 상공의 인공위성에 닿은 다음 다시 그 신호가 비행기로 내려오는데 최소한 0.25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호가 비행기에서 위성으로 다시 지구로 내려가는데 또다시 0.25초가 소모되니까 왕복 최소한 0.5초, 500ms는 있어야 신호가 한 번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높았던 아까의 기내 와이파이 레이턴시 수치가 이제서야 이해되지 않나요? 망망대 위에서 위성 신호를 이용해 통신하는 이상 높은 레이턴시는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반응 속도가 붙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요?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형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타링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빠른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니,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인터넷 되는 건 지금도 가능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대신 스타링크 위성들은 기존의 위성들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날아다녀요. 이렇게 되면 35,000km 상공 위를 날아다니는 기존의 인공위성들에 비해 물리적인 전파 이동 거리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낮은 고도를 날아다니게 되면 위성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 정지궤도 위성에 비하면 턱없이 줄어들지만 머스크는 이걸 아주 간단히 해결했어요. 저궤도 위성을 아주 많이, 그러니까 대략 12,000개쯤을 띄운 뒤 이걸 줄 세워서 지구 궤도를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구상 어느 지역, 어느 상공에서라도 렉 없이 빠른 속도로 쾌적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저궤도에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데 돈이 엄청 깨지지 않냐고요?
일론 머스크는 엔진을 재활용해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기업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저비용 로켓들을 사용해 수천 개에 달하는 수험위성들을 이미 저궤도에 진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이미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이 서비스를 확장해 기내에서 더 빠른 인터넷을 경험케 하는 기내 인터넷 사업 또한 이미 계획이 세워져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죠. 혹시 앞서 임이란 단어를 제가 의도적일 정도로 많이 말했던 거 느껴지셨나요? 그만큼 위성을 이용한 우주 인터넷 시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곁을 찾아올 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스타링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퉈 우주 인터넷 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올해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의 기내 인터넷과 위성 인터넷 통신망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 우주급 스케일의 인터넷망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며 마치겠습니다. 끝! 나 참 내 품을 못 가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 품 언제 끝나냐?